좋은 쌤 바빠요. 한양대 수시 지원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뭔데요? 죄송하지만 아, 물어볼 거 바쁘다고요. 네, 바쁜 건 아는데 간단하게라도 딱딱딱 말 좀 해줘요. 바쁘다고요 지금. 아유, 그러면 진짜 간단하게 탁탁탁 세 가지만 말해드립니다. 오케이, 세 가지만 말. 됐죠. 자, 첫 번째는 한양대는 이제 서울 캠퍼스와 이제 에리카 캠퍼스로 이제 캠퍼스가 구분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양대 미대 수시 모집은 다단계 전형이고요. 세 번째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기초 디자인 예상 주제가 발표된 거, 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인가요? 끝이에요? 오, 좋은 정보네요. 근데 이게 서울캠, 에리카캠으로 구분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 안 가셨어요. 서울캠에는 사범대학 소속 이제 응용미술교육과가 있는데, 예, 수시 모집에서 22명을 선발을 하고요. 정시 때는 모집을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평가와 기초디자인 실기를 반영하니까 여기에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잘 관리된 학생부와 뛰어난 실기력을 준비를 해서 지원하면 되겠고요. 에리카 캠퍼스는 교육, 연구, 산업이 활발히 협력하는 안산에 있는 대학이라는 뜻인데, 주얼리 패션 디자인학과, 산업 디자인학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영상 디자인학과가 있어요. 와우, 역시 주원쌤. 와, 이걸 잘잘 다 외우고 계시다니. 와, 진짜 대단하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다단계 전형이란 건 어떤 거죠? 자, 잘 들으세요. 한양대 서울캠 응용미술교육과는 이제 1단계에서 학생부 종합평가 100%로 이제 출결, 수상경력, 봉사활동, 교과학습 발달 상황, 그리고 행동 특성과 종합의견 등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이 1단계에서 보면 모집인원이 20배수 선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집인원이 22명이면 곱하기 20배수, 그러면 총 440이 나오겠죠. 그래서 작년 경쟁률로 비교를 해보자면 33.05:1이었으니까 작년 총 지원자는 약 727명이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 727명 중에 22명이 20배수, 즉 440명만 통과가 돼서 2단계 실기시험을 칠 수 있다는 얘기고요. 2단계에서는 실기시험을 100% 반영하는데 기초 디자인 유형 3절 5시간 기준으로 치러집니다. 그리고 에리카 캠도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일단은 먼저 이제 작년과 변화된 점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작년 재능 우수자 전형의 경우에는 국제 실기대회 및 대학 주최 실기대학의 입상 실적 80%에 학생부 교과 20%가 반영되어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입상 실적 반영 대신에 학생부와 실기를 반영하는 다단계 전형으로 변경되었어요. 그럼 바뀐 다단계 전형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1단계에서는 학생부 100%를 반영하는 건 서울캠과 같은데, 에리카캠은 교과 성적만 반영된다는 점이 다르고요. 내신 과목은 국어, 영어, 사회가 반영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에리카캠도 1단계에서 모집인원의 20배수를 통과시키는데, 주얼리 패션 디자인학과는 모집인원이 8명, 산업 디자인과는 5명,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는 9명, 영상 디자인학과는 7명, 서피스 인테리어 디자인학과는 2단계에서 똑같이 기초 디자인 유형 3절 5시간 기준으로 치러지고요. 두 캠퍼스 모두 1단계를 잘 통과한다면 2단계 실기고사에서 합격하느냐 마느냐 당락이 결정이 나겠네요. 아, 그렇군요. 네. 혹시 1단계 통과 커트라인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두 캠퍼스 모두 이게 단순하게 커트라인을 정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서울캠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평가로 출결, 수상경력, 봉사활동, 교과학습 발달 상황, 그리고 행동 특성, 종합의견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에리카 캠퍼스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 우선 선발하는 건 올해가 첫 해다 보니까 뭐 작년 데이터,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점으로 볼 데이터는 아직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올해는 더욱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해이니만큼 담당 선생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겠네요. 뭐 이제 일을 하셔도 돼요. 아, 깜빡할 뻔했는데, 아까 한양대 기초 디자인 예상 주제가 발표되었다고요? 한양대가 작년이죠. 그러니까 2020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예상 주제, 그러니까 뭐 소재죠. 소재 45개를 미리 발표하고 세 가지를 추첨해서 문제로 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2020학년도 정시 모집 때는
두루마리 휴지, 면도날, 투명 지퍼백이 출제가 되었었고요. 올해 수시 모집이 발표되면서 이 예상 주제, 소재에서도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기존의 주제에서 제외된 소재들도 생겼고요. 총 45개에서 99개로 개수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직 확인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건 진짜 모르면 안 되는 정보네요. 네, 특히나 한양대 수시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발표된 주제들을 꼭 미리 확인을 하시고 연습 많이 많이 하시고 가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예상 주제가 공개된 상황에서 사실 장단점이 있겠지만 뭐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한양대에서 낸 예상 주제들을 이렇게 하나씩 보게 되면 다른 대학을 지원하시더라도 많이 나올 수 있는 주제들, 그러니까 소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뭐 한양대 준비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의 기초 디자인 예상 문제로 생각하시고 연습 많이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거 있냐고요? 이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전생 요즘 많이 바쁘죠? 네, 아무래도 수시철이 점점 다가오니까 조금 많이 바빠지네요. 네, 바쁜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MSG 화이팅! 네, MSG 화이팅! 제가 뭐 그렇게 방해된 건 아니죠? 빠이빠이! 네. 볼게요. 안녕!